축제의 도시 보령 마이스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활기찬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령머드 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는 7월 한 달 다양한 마이스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20개가 넘는 다양한 진로 체험 부스에서 미래 직업군을 고민해보고 체험할 수 있었던 2023 보령 청소년 진로박람회, PD 전국대회에선 PD들이 한자리에 모여 방송 콘텐츠의 흐름과 방송 주제를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2023 JS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환영 리셉션은 국내 24개 팀, 해외 8개 팀 등 총 32개 팀 550여 명의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박지성 선수와 미래의 박지성을 꿈꾸는 유소년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어서 마이스 사업팀의 홍보활동입니다. 충남도청과 협력하여 중국 핵심 도시인 상하이의 보령을 전격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파서블 촬영입니다. 보령시의 주요 시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머드테마파크 운영국의 주요 업무와 행사 준비 현장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보령머드축제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8월 6일까지 진행되는 축제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패밀리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존에서는 여름에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머드몹시 무대가 진행됩니다. 뜨거운 여름 보령을 방문하여 다채로운 이벤트도 경험하고 머드테마파크 홍보관과 머드 마사지 체험도 즐겨보세요. 감사합니다.